안녕하십니까. 박상일입니다. 오늘은 신년 특집 아이가 있는 나라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직장 여성들의 육아 현실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2년 이후 12년째 출산율 최하위권의 초저출산 국가입니다. 정부는 출산율을 올리겠다며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30년 만에 출산을 장려하는 TV 캠페인도 펼쳤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아이를 갖고 낳는 일은 걱정거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 결혼한 지 1년 남짓된 신혼부부. 이들에게 아기는 깜짝 선물처럼 찾아왔다. 생명의 신비로움을 날마다 느끼고 있다. 얼굴이에요, 얼굴. 아, 눈 있고 코가 이렇게 있고. 예. 턱이 갸름해요. 아. 얼굴 길이는 전체적으로 좀 긴 편인데 얘 얼굴 형태가 저를 쏙 닮았더라고요. 누굴 닮았을까? 얼마나 예쁠까? 지영 씨 부부는 설렘과 행복으로 석 달 후 태어날 아기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기쁨이자 축복인 임신. 하지만 임신 소식을 알게 된 지난 여름, 지영 씨는 힘든 시간을 보냈다. 직장에선 달갑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 입덧이 끝나갈 때쯤에 이제 대표님이 아시게 된 거예요. 갑자기 이제 인사팀에서 불러서 뭐 돌려 말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서 들었더니 어차피 임신하면 일을 못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 회사를 이제 퇴사를 권고사직을 이제 하는 거죠. 4년 동안 성실히 다녔던 회사였다. 임신을 했지만 일을 계속할 자신도 있었다. 그런데 나가달라고 했다. 근데 제가 임신한 게 죄인가요? 라고 저는 되물었어요. 결혼해서 당연히 아이 갖고 하는 게 왜... 어머나 갑자기 생각... 꿋꿋하게 버티셨나 보다.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떠올리면 힘들었나 봐요. 지금 눈 뜨는 게 너무 싫었어요. 또 데스트.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잠 못 잤어요. 악몽을 정말 많이 꿨어요. 그래요? 애기가 칼로 배를 찔리는 막 이런 거, 비행기 사고. 진짜 태어나서 처음 꿔보는 그런 꿈들을 너무 많이 꾼 거예요. 지영 씨는 권고사직에 대한 억울함을 각 기관에 호소했다. 문제가 커지자 회사의 사유는 달라졌다고 한다. 저는 임신 때문이 아니라 근무태만이라고 말씀을 바꾸시는 거예요. 근무태만? 네, 그래서 제가 근무태만이라니요. 전 무단결근 지각이 없는데. 너 저번에 입덧하면서 회사 뭐 제안한 거 그거 제 연차로 뺐고 그날도 오전에 나왔는데 제가 잠깐 병원 간 게 죄송해서 그냥 하루 휴가를 뺐다고 그랬더니 더 이상 그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너가 임신하면서 너희 팀이 너를 일을 빼준 거 그거는 제가 그 배려도 그럼 근무 태만이냐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배려를 해준 게 근무 태만이냐. 너는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대요. 임신 6개월에 들어선 박은선 씨. 지난해 9월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린 지 며칠 만에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한다. 하혈을 자꾸 하는 거예요. 하루 쉰다고 했어요. 너무 아파서 몸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병가 처리해달라고. 근데 이 회사는 병가가 없대요. 병가가 없대요. 아파도 빼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다. 나는 진짜 쉬어야 되겠다 하고 말씀드리고 그냥 그날 쉬었어요. 그러고 갔더니 이제 본부장이신 분이 저 따로 부르셔서 일 그만둬야 될 것 같다고. 이 회사에서는 여자가 임신하면 나가야 된다고. 인턴으로 들어갔지만 6개월 후에 정직원이 될 수 있다 해서 힘든 내색 한번 안 했다. 하지만 임신 이후 그만둬야 했다. 중국 유학 가고 학교 그렇게 졸업하고 4년째. 그런 대우 받으려고 회사 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이유 아니에요. 임신했다고 무슨 임신한 게 뭐 회사의 뭐 전염병이에요? 중국어에 능통한 은선 씨는 중국 기업과 계약을 맺고 제품을 수입해오는 업무를 맡았었다. 제가 인턴이었지만 성과가 좋았다고 한다. 제가 수출했던 게 이제 이거예요. 제설제. 아. 이거 살포기도 제가 이번에 제가 갖고 왔던 거예요. 원래 없었고요. 다 지금 떠 있네요. 저도 그만두고는 마음 아파서 한 번도 안 들어왔었는데. 네.
열심히든 은선 씨가 마음에 든 중국 거래처 직원은 그녀를 친동생처럼 대했다. 제제. 그렇게 일에 적극적이었다. 임신했다는 이유로 유학까지 가서 쌓은 중국어 실력도 성과를 냈던 업무 능력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됐다. 회사에선 임신한 게 문제였다. 억울하면 대기업 가라 그러시던데. 아 그래요? 네, 대기업은 잘 돼 있으니까 억울하면 대기업 가라고. 아니 우리 회사가 너무 조그매서 내 잘못이지. 내가 좋은 데를 갔어야 되는데 내가 여기 와서 내 잘못이지. 내가 우리 애한테 미안하다고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또 애를 낳냐 막 그랬어요. 임신 사실을 알린 지 불과 며칠 만에 퇴사를 종용했다는 업체. 정말 권고사직 이유가 임신이었을까? 퇴사를 하도록 좀 권고를 하셨다고는 들었어요. 그렇죠. 그건 네. 맞죠. 분위기 때문에 그렇죠. 분위기 때문에. 회사의 분위기. 직원들이 힘들어하니까. 자꾸 뭐 졸고 근무 테마라고 집중을 안 해. 그럼 뭐 작업을 지시를 하면은 한참 있다 이행을 해. 이제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며칠 상간 사이에. 업무하는 내내 그랬던 게 아니라 갔다 온 전후 네. 과정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다면 몸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몸이 안 좋은 거는 다 이해를 하고 다 우리 직원들이 몸이 안 좋다고 우리도 이해하고 다 병원에 갔다 갔다 그러고 하루 휴가 줘요 일부러. 유독 그 친구가 왜 그러냐 이거죠. 몸이 안 좋으니까 돈이 뭐 돈을 우선시하지 말고 몸부터 챙겨라 일단 쉬어라. 근데도 안 쳐줘요. 은선 씨는 임신 초기였던 당시 병원 가는 것조차 배려해 주지 않았다고 했다. 26, 27이면 결혼하겠네요. 앞으로 병원 갈 때 조퇴 같은 거 있으면 조금 양해 부탁드린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은 너만 이렇게 특혜를 줄 수 없다고. 그럼 다른 직원들한테 뭐가 되냐고. 그래서 원래 법에 있지 않냐 병가나 이런 거 실수 조퇴나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냐. 우리는 회사 사람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대기업의 정규직 상담원이었던 혜정 씨도 임신했을 때 직장 스트레스가 상당했다. 뭐 평일에 어쩌다가 뭐 검진을 가야 해요. 근데 그날밖에 안 되는 시간이라서 죄송해요. 뭐 이날밖에는 검진이 안 될 것 같아서 휴가를 하루 낼게요 하면 그날 하루 휴가 낼게요 하는 그 말 끝나는 순간부터 하루 종일 뭐 실적을 왜 안 내냐 이제 뭐 잔소리를 하거든요. 너 내일 쉰다며. 오늘 이거 해갖고 집에 가겠어? 그러고 집에 가서 잠이 올 것 같아? 임신부에 대한 배려는커녕 서러운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사실 한겨울인데 오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진 거예요. 계단에서 이제 넘어졌어요. 좀 굴렀어요. 잘못해서. 그래서 부딪혔는데 배를 부딪혔는데 하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팀장한테 전화해서 아, 팀장님 죄송해요. 제가 하혈을 한다고 넘어져서 좀 하혈한다고 했더니 팀장이 그때 팀장한테 아직도 잊지 못해요. 와서 조퇴서 쓰고 가. 결국에는 오후 근무까지 하고 갔어요. 혜정 씨는 출산 한 달 전까지 일을 했다. 임신부라고 특혜를 받은 건 없었다. 버티기 힘들 정도로 아플 때 휴가를 쓴 게 다였다. 머리도 어지럽구나. 하늘이 노랗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팀장한테 반차를 쓰고 싶다. 나가자마자 저한테 소리 질렀더라고요. 그 사무실에 파티션이 이렇게 있긴 한데 좀 뻥 뚫려 있거든요. 저 끝에까지 들을 정도로 소리 질러더라고요. 내가 널 얼마나 이해해줘야 되니? 어? 임신한 게 뭐 벼슬이야? 대수야? 어? 그거 핑계로 얼마나 더 내가 봐줘야 되니? 임신을 하고도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직장 여성들.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는 그들의 고충을 상담해주고 있다. 임신 출산 때문에 당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분위기를 풍기는데 업무를 안 시키던 업무나 자질구레한 업무 이런 것들을 시킨다거나 나가라는 소리를 대놓고는 하지 않으면서도 애둘러서 다 생각해보면 결국 이게 나가라는 뜻이야 말란 뜻이야 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 그게 제일 많아요. 임신 자체가 환영받지 못하니까 임신했다는 사실 자체를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출산휴가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출산휴가를 무사히
쓴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육아휴직을 또 제대로 쓰기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육아휴직까지 쓰고 원직으로 복직해서 다른 별 문제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은 거죠. 임신한 여직원에게 해고 통지서를 주지는 않아도 퇴사를 종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 위협 등 일자리 자체가 위태로웠다. 출산 전후 휴가는 법적으로 90일이 보장돼 있다. 산모가 출산 후 건강한 상태로 몸이 돌아오는 데 필요한 시간이다. 육아휴직 또한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임산부라면 누구나 쓸 수 있는 법적 권리이자 의무다. 하지만 법과 현실은 달랐다. 결혼하고 임신하면 이제 다 권고사직을 하는 거죠. 부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벌금, 그러니까 어제 벌금 내면 그만이니까 그걸 너희한테 줄 테니 그냥 이거 받고 나가라는 식으로. 이거 네. 회사를 다닐 거면은 육아휴직 쓰지 말고 나와라 이거고, 만약에 그걸 쓰고 싶으면 그만둬라,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육아휴직자가 저 말고도 한 3, 4명이 더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돌아오지 않을 걸 약속하고 그만뒀다고 하셨어요. 저희 회사는 육아휴직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돌아올 수 없도록 다 얘기를 사전에서 조치해놓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을 노는 기간이라 생각하는 거죠. 일을 중심으로 회사의 일을 일단 안 하는 기간이니까 놀고 왔다. 근데 놀고 온 사람한테 퇴직금도 그 기간이 근속기간에 다 들어가니까 퇴직금도 챙겨줘야 되고 그 기간 동안에 함부로 호봉 배제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근로조건은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다 해줘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느끼는 거예요, 회사들이. 보험 설계사인 정미숙 씨는 일이 끝나기 무섭게 집에 오기 바쁘다. 갓 돌이 지난 아들과 5살 딸아이를 둔 워킹맘 미숙 씨. 두 아이를 낳기 전엔 설비 회사에 다녔었다. 아기 가졌을 때 무거운 거 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막 말통 같은 거 막 그런 거 들고 다니기도 했어야 됐거든요. 왜냐면 부서에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다 출장 가는데 납품은 해야 되니까 제가 했어야 됐어요. 임신했을 때도 몸을 사리지 않았다. 6년을 다니며 능력도 인정받았다. 위사수가 외근만 나가면은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하니까 뭐 그만둬달라 이런 식으로 세 번 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진짜 많이 났는데 나서 그러면 나는 출산휴가랑 육아휴직 다 쓰겠다. 억울했던 미숙 씨는 사직서 대신 법으로 보장된 출산휴가 3개월을 썼다. 그리고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퇴사에 대한 압력이 계속됐다고 한다. 육아휴직 중에도 그만두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저희 부서가 4명이었잖아요. 근데 육아휴직 중에는 제 후임자가 들어왔어요. 그럼 TO가 5명이잖아요. 새로운 사람 뽑을 때 너가 있기 때문에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가달라고. 더 빨리 그만둬 달라고 그랬어요. 일 잘한다는 소리 많이 듣고 나름 대우 받으면서 다녔는데 아기 갖고서 딱 그 소리 딱 듣는데 진짜 기분이 진짜 서러웠어요.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고 모성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출산 육아와 관련한 제도를 강화했다. 매년 10조 원의 예산도 쏟아붓고 각종 출산 장려 지원책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제자리 걸음이다.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는 법 따로 그리고 회사 내의 실제 문화 따로 그걸 저희가 이제 사내 눈치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회사에서는 또 다르게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기업에서는 그거를 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냐, 그건 개인 문제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육아휴직을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는 직장 여성들. 비정규직 등의 이유로 육아휴직의 대상이 아니거나 규정이 없어서, 그리고 관례상 사용하지 못한다는 이유가 57.2%로 절반이 넘었다. 법보다 우선인 관례 때문에 육아휴직은 꿈도 못 꾸고 임신하면 퇴사를 종용받는 현실. 기업들은 왜 그러는 걸까? 병원 가야 된다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거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이제 그런 때는 너무 야유죠. 이제 저쪽에서 뭐 좀 큰 소리도 날 수 있고 일하다 보면.
그럼 이제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나 놀래요.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는 되게 그 안절부절해요. 사실은 불안하고. 출산휴가 갔다 와서 뭐 이렇게 다시 일을 할 때도 이제 그때 뭐 6개월 짧다면 짧은데 그 기간 동안 또 회사는 많은 발전이 있고 변화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력자라고 해도 조금 이제 거기에 따라오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고요. 업무로 수가 많이 나요, 솔직히. 여성이 아이를 건강하게 낳고 또 기를 수 있도록 보장하는 모성보호제도. 90일간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1년,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를 대한민국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을 어기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인력 문제 때문에 법대로 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은 딱 그 맞는 사이즈의 인원만 있습니다. 대체 인력이라는 걸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빠지면 분명히 대체 인력을 다시 충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제 그거 하나만으로도 일단은 구하기가 힘들죠. 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참 어렵지,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한산에 빠지면 이 유효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일이 탈탈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참 그게 힘들어요. 그 대체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임시적으로 와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이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꼭 이제 1년 3개월 빈자리가 있으니까 거기에 누군가가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항상 대체 인력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파트는 10명이 일을 하고 딱 10명이 필요해 하는 게 아니라 한 10명분의 일을 한 11명 정도를 고용을 해놓고요. 이 팀에서는 항상 유사시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 여자도 육아휴직을 갈 수 있고 남자도 육아휴직을 갈 수 있으니까 우리 팀원은 10명의 일을 하지만 항상 11명, 12명으로 유지를 한다. 이런 어떤 운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초부터 그러면 그런 해당 여성 근로자들은 뭐 채용도 안 한다든지 또는 중간에 있어도 얼마인지 뭐 다른 사람 대체를 해야지 내가 왜 이렇게 그런 비용까지 부담을 하면서 이 사업을 내가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을 어떻게 개선하느냐 하는 부분이 저희도 큰 숙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좀 탐탁지가 않는 제도죠. 왜냐하면 여성 워킹맘들의 경우는 경력 단절이 되지만 육아 휴직 기간 동안에 또 다른 비숙련공을 채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렇다 보면 비숙련공이라 할지라도 휴직하고 있는 워킹맘의 대신 채용으로 인한 임금의 지급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죠. 재정 부담이 회사 측에는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국가의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기업에 보조금 차원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뭐 큰 어려움 없이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산 육아휴직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어떨까? 스웨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장비 업체. 산업용 장비 기업 이미지와 달리 여직원 고용률이 20%나 차지하고 있다. 여직원 절반이 결혼을 했고 출산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고 있다. 저는 임신하자마자 거의 알고 나서 1주 정도 있다가 바로 말씀드려서 말씀드렸을 때 되게 반겨주시고 전무님께서도 그 빨리 아기 낳고 해야 된다고 되게 말씀을 해주셔서 엄청 그때 고마웠었어요. 입사 5년 차인 김선욱 차장은 4월이 출산 예정일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대체 인력을 구하고 있다. 2월 초나 2월 중순에 임수인계를 시작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제가 4월 초부터 이제 출산휴가를 들어갈 예정인데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인수인계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할 거예요. 출산이나 육아휴직 써보신 분들 손 들어보시면 제 친구는 비서예요. 지금 현재 보직이 근데 임신을 하면 대외적으로 배가 나오는 걸 보여줄 수 없다고 사장님께서 그러셔서 임신의 한 순간 회사를 그만두는 친구가 있었어요. 전 지금 여기 비서로 있지만 회사님께서는 항상 둘째는 빨리 가져야 한다.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 내 마음은 준비되어 있다라고 해주시니까 되게 마음이 편하죠. 저 1시간 단축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복직을 할 때
저희 이제 사업부장님께서 아직 애기 너무 어리니까 좀 그런 거 필요하면은 배려해 주시겠다고 원하면은 얘기를 하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한 시간이 단축되는 것만 해도 그 엄청 크거든요. 퇴근하고 애기 뭐 케어하고 하는 거, 집안일 하는 거에 대해서. 출산 육아휴직 후 여직원들의 복직에 대해 남자 동료들의 생각은 어떨까? 1년 육아휴직을 했다가 복귀를 하더라도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한 경력이 그대로 누적되기 때문에 신입사원을 뽑는 것보다는 차라리 출산 후에 복귀하는 여성과 일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그게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편한 것 같아요. 단기 손실만을 우려하는 기업들과는 다른 접근을 했기에 여성에 대한 배려가 가능했다.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효율성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계속 뭐 입사하고 결혼할 때까지 3-4년 쓰고 계속 바꿔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경력의 단절이 생기잖아요. 회사 입장에서. 근데 그 순간 한 뭐 길어야 1년 정도인데 그거를 참고 견디면 회사 입장에서 그 직원이 뭐 그 뭐 더 회사를 위해서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간에 회사가 크게 피해본다는 생각을 가지면 뭐 여직원을 어떻게 뽑습니까? 그는 물적인 출산 지원에 앞서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이해라고 했다. 돈을 더 주고 학자금을 지원해주고 단순하게 한다고 해서 이게 직장 내에 뭐 출산을 장려하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오늘은 집에 일찍 가야 되겠습니까? 애 때문에 뭐 남편이 일하는 데 문제가 생겨서 뭐 제가 좀 뭐 가정이 있어야 되겠다든가 결국은 일하는 그 회사 내에서 그런 분위기를 회사 경영층이나 회사가 그거를 보장해 주는 거죠. 그렇게 자유스럽게 그런 자기의 어려운 점을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런 마음의 안정을 찾아야 육아라든가 출산이 쉬워지는 거지. 오늘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 일찍 좀 들어가겠습니다. 직장에서 선뜻 이 말을 하기 힘드시죠? 일명 회사 눈치법 때문입니다. 출산 육아휴직도 회사 눈치 보느라 쓰기 힘듭니다. 그런데 회사의 입장은 또 다릅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인원이 적어 출산 육아휴직을 주기 어렵다 호소합니다. 하지만 다시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안타까운 게 또 현실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인력을 너무 빡빡하게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닌지. 여유 인력이 한 명만 더 있어도 여직원들의 출산 육아에 대한 배려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아이를 낳고 회사로 돌아와도 워킹맘으로서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아이 하나 낳아 키우기도 힘들다는 요즘 재욱 씨는 막둥이 딸까지 낳았다. 일어나죠. 어쭈쭈쭈쭈쭈. 어쭈쭈쭈쭈. 오. 막내 위로 오빠가 둘, 11살, 10살 연년생이다. 재욱 씨는 새 아이의 엄마, 그것도 워킹맘이다. 됐다. 됐다. 닦아줄게. 출근까지 1시간 남짓. 아침 시간은 분초를 다툴 만큼 바쁘다. 아, 아침 해놓고 네. 이제 아이들끼리 점심 챙겨 먹어야 돼서 이제 점심 준비해놓고 간식도 해놔야 되거든요. 애들 하루 종일 뭐 엄마 없이 혼자 챙겨 먹어야 되니까.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일은 아이들의 끼니다. 한창 식성이 좋은 나이. 먹는 것만큼은 제대로 챙겨주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 그런데 막내딸은 오늘 심기가 불편하다. 엄마, 엄마 도와줄게. 엄마랑 같이 먹자. 일로. 일로. 엄마. 20분 넘었어, 좋아요. 빨리 밥 먹어야 돼, 지금. 어느덧 출근 시각 15분 전. 장수영 가자. 좋아요,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딴 사람 없지. 움직이지 않으려는 막내. 가야 돼. 빨리 가자. 진짜 여기서 더 늦으면 엄마 지각해. 실랑이를 하다 보니 어느덧 출근 시간.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가면 어김없이 지각이다. 수현이 안녕하세요. 수현이 안녕하세요. 그런데 오늘따라 엄마와 떨어지려 하지 않는 막내.
이럴 땐 매정하게 돌아설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요 근래에 있었던 일인데 애가 배가 아프다고 계속 그러더라고. 아침 일어났는데 열을 쟀더니 열은 없어. 근데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설사를 한번 하고 이제 출근할 시간 되니까 애를 그냥 막 울고 막 떨어지기 싫은 애를 이제 그냥 어르신이 밀어놓다시피 그냥 두고 이제 가야 되는 그때 출근해야 될 때 뭐 그럴 때는 정말 가슴이 미어지죠. 뭐 애기 아플 때가 제일 힘들죠. 재욱 씨는 치위생사다. 15년 동안 일을 쉬었던 건 둘째를 낳고 1년, 셋째를 낳고 9개월 정도였다. 워킹맘으로 아이를 셋 낳고 키우기가 참 쉽지 않았다. 젖이 막 풀면 막 이렇게 그 패드 바깥으로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유를 짜야 돼.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막 이렇게 흐를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뭐 젖몸살도 생기고 뭐 아기도 생각이 나고 막 이러면 이제 유축기로 뭐 모유 짜서 그 냉동실에 넣었다가 아기 가서 쥐고 막 이럴 때 막 눈물 흘리면서 했던 적이 또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아이들끼리 집에 있는 게 불안한 재욱 씨. 그나마 학원에 있을 때가 안심이 된다. 아 그래. 피아노 학원 시간 늦지 않게 잘 갔다 와. 그래 안전하게 잘 놀고. 한 3시 정도에 이제 피아노 갔다가 태권도 갔다가 이제 저는 수영 갔다가 그래서 이제 저 퇴근 시간대 얼추 맞춰서 와요 집에. 왜 이렇게 많이 하나요? 집에 있으면 아이가 어렸을 때 이제 그렇게 이제 어리면 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더 이제 이것저것 시키게 된 계기가 됐는데. 퇴근길 마음도 바쁘다. 다행히 오늘은 6시 칼퇴근이다. 하루 종일 엄마를 기다렸을 막내를 찾아오고. 엄마 엄마 밥 먹고 싶었어. 많이 먹고 싶었어요. 가자. 다시 집안일이 시작된다. 해도 해도 산더미 같이 쌓이는 집안일.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다. 대신해줄 사람도 없다. 남편분? 전 못 봐요. 제가 10시 반에 자잖아요. 한 남편은 한 12시 좀 넘어서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출근은 지금 조금 늦어졌는데 전에는 새벽에 나가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거의 얼굴을 못 보고. 그냥 일을 안 하고 아이들만 계속 보고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있어요? 무지 많죠. 무지 많죠. 근데 애들이 이제 학년이 올라가고 이제 애가 셋이다 보니까 제가 그나마 벌어야지만 그래도 생활이 되지 안 벌면 못 살아요. 왜냐하면 뭐 대출 비용도 갚아야 되고 애들도 남들 하는 것도 또 가르쳐 주고 싶으니까 뭐 학원비도 내야 되고 뭐 이러기 때문에 맞벌이 아니고서는 지금은 정말 살기 힘들 걸요. 남편 월급이 아예 많지 않다면. 종일 직장 일과 집안 일에 치여 녹초가 될 시간. 워킹맘들이 MBC에 모였다. 힘들게 아이들까지 동행했다. 낮에는 아이들을 어린이집과 학교에 보낼 수 있지만 퇴근 후엔 봐줄 사람이 없다. 아침에 인사도 제대로 못해요. 그냥 정말 던지다시피 선생님 수고하세요 말 한마디 하고 그냥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우는데도 그냥 두고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땐 진짜 많아요. 그날도 제가 얘를 어린이집 맡기고 출근을 했는데 선생님이 되게 좀 근심어리 목소리로 아이가 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이가 교실에 들어오더니 매트에 그냥 엎어지더라고요. 언니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래서 아 그랬나요? 잠을 잘 못 자서 졸려서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아, 저도 그런 줄 알고 한 2, 30분 후에 잘 자나 하고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13개월 된 아이가 소리도 안 내고 흐느끼고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엄마랑 떨어지는 게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 해서 애가 말도 못하는 아이가 소리도 안 내고 울고 있다라고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집에서도 죄인, 회사에서도 죄인이라는 워킹맘들. 이들은 슈퍼우먼이 되어야만 한다. 정식 퇴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아이를 데려가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부서 사람들은 다 12시, 1시까지 남아서 일을 하는데 꼭 강사님은 이제 가셔야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눈치 없으세요? 다른 분들 다 남아서 일하시잖아요. 조직 생활이라는 게 뭔데요? 남으셔야죠. 그 일이 막 엄청나, 어마어마해요. 근데 또 아기가 100일밖에 안 됐는데 야근을 할 수도 없고 정말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정말 김밥만 먹고 저는 정말 6시에 칼퇴근하고 점심시간에 정말 10분 만에 밥을 먹고 항상 일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점심시간에 대충 1, 20분만 밥 먹고 일해요. 정말 힘들어요. 그냥 시간에 쫓겨요. 늘 하루 시간에 쫓기고 그냥 끝이에요. 아기를 낳음과 동시에 나의 생활 자체가 달라지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냥 제 기준 자체가 다 없어져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목 디스크 올 것 같아요. 아프죠? 50kg 넘죠? 척추 아프죠? 허리 아프죠? 골반 아프죠? 다리 아프죠?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맞벌이를 하면서도 육아는 여전히 엄마들이 전담해야 하는 현실. 워킹맘은 정말 힘들다. 한 여성신문사에서 워킹맘 1,000명을 대상으로 워킹맘의 고통지수를 조사했다. 질문의 내용 중에 하나가 워킹맘들 스스로가 얼마나 힘들다고 느끼냐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거의 90.8%, 90% 이상이 고통스럽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 대답을 한 것 중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힘드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하는 거, 병행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의 수치가 90%가 넘죠. 워킹맘의 대부분은 일과 가정 양립 자체가 힘겹다고 했다. 몸이 아프고 퇴근 후에도 집에서 쉴 수가 없으며 그렇다고 휴가를 쓰기엔 회사 눈치가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경제를 위해서는 일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양육에 많은 책임, 가사 일을 하는 거에 대한 많은 책임이 여전히 여성에게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근 후에도 여성들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들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직장이나 가정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직장 일에 집중하면 남자들도 이제 너무 늦게 퇴근하겠죠. 늦게 퇴근하니까 집에 가면은 이제 밖에서의 일을 핑계대고 조금 쉬고. 여의도 국회 앞. 한겨울 찬바람 속에 서명운동이 한창이다. 이게 지금 아빠들 육아휴직에서 이 법안 재개정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거 서명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이들은 아빠 육아휴직 운동본부 시민단체다. 저출산 문제를 아빠의 육아휴직으로 풀어갈 수 있다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엄마들은 물론 기성세대의 반응도 좋다. 남자들도 옛날 그 고정관념 때문에 꼭 여자만 본다는 게 아니거든. 남자들도 남편들도. 엄마는 이제 출산하고 나서 몸이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애를 또 봐야 되니까 너무 악순환이잖아요.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근데 아빠가 옆에 있어주면 이제 육체적인 것들은 아빠가 많이 도와줄 수 있을 테고 또 아빠가 옆에 있으면 엄마는 당연히 마음 안정될 테고. 아빠 육아휴직 운동본부는 새 아이의 아빠 서명훈 씨가 지난해 3월 설립했다. 그동안 온라인 회원 수 6천 명, 서명운동에 1만 명이 넘게 참여했다. 일반인 아빠들이 집에 가면 무슨 얘기를 듣냐면 엄마들이 뭐 누구 아빠는 연예인 아빠는 잘하는데 당신은 왜 애도 안 보고 주말에 회사를 나가? 그럼 아빠들은 어쩌자는 말이죠. 아니 뭐 10시에 퇴근을 해요, 예를 들면. 10시 퇴근해서 뭐 애가 깨어있을 수도 있고 뭐 1시간 잠깐 애 봐주고 주말에는 올인해서 애랑 놀아주다 보면 아빠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빠들은 휴식은 어디로 가서 찾아야 되죠? 아빠들이 휴식을 하려면 아이랑 진정으로 휴식을 하려면 육아 휴직이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아빠 육아라는 단어 이전에. 남성들도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여성과 똑같이 남녀 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1년 동안 휴직을 할 수 있다. 그 제 주변에 와이프가 애를 낳았다고 자기가 뭐 이렇게
하루나 이틀 정도는 몰라도 그날 그날 치는 거는 못 본 것 같아요. 잘. 예. 많이 접해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예. 저희는 지금 제약회사에 있거든요. 예. 근데 제약회사에서는 그런 케이스를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실제로는 예. 많이 사용하는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실정법보다는 회사 눈치법이 더 강했다. 지금 맞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해본 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네. 마찬가지로 그 어떤 직장 내에서의 어떤 좀 위치나 그런 것들에 대한 불이익 때문에 아예 생각을 접었죠. 뭐 승진의 기회라든지 누가 휴직을 했을 때 뭐 승진의 기회라든지 그리고 휴직하고 와서 복귀했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 내가 하는 업무를 맡지 못한다는 불이 다른 쪽 어떤 뭐 환직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불안함 그런 것 때문에 2013년 남성 육아휴직자는 2,293명 전체 육아휴직자의 3.3%에 불과했다. 우리 회사에서 남성 육아휴직자가 1호가 생기면 그 사람들이 표현하는 거는 성지에 깃발을 꽂았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노력 끝에 결국 이제 먼저 최초의 이 이용자가 되고 나니까 오히려 그 후배들은 좀 더 쉬워지고 특히나 남성이 한번 함으로써 여성들이 하는 거는 더 쉬워지더라. 이게 이제 변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제 모습들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굉장히 강건한 건 사실이죠. 남성 육아휴직이 가장 활발한 나라 스웨덴. 여성과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비중이 56대 44로 거의 비슷하다. How long you vacation for the, your children? Yep. 7 months and 8 months. 10 months. 스웨덴 부모는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제를 사용해야 한다. 매월 약 162만 원의 육아수당을 받고 총 480일 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중 최소 60일은 아빠도 반드시 휴직을 해야 한다. 스웨덴은 가장 성공적으로 출산율을 회복한 나라다. 스웨덴처럼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자유로운 날을 꿈꾸는 이들. 두 아이의 아빠 안지섭 씨는 주말 주중 없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낸다. 요새 날씨가 추워서 아내만 있으니까 애들이 잠도 좀 못 잔다. 나와서 몸을 좀 보면 그게 안 했죠? 잠을 잘 자겠지. 아빠도 이렇게 잘 했어요. 원래 이렇게 그 아이를 자주 봐주시나요? 저 지금 육아휴직 중이거든요. 병원 방사선사로 근무하던 그는 현재 6개월째 육아휴직 중이다. 세 딸의 아빠 김경훈 씨는 아이가 태어난 뒤 일보다는 육아에 전념했다고 한다. 그 결과 딸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예전에 제가 육아 휴직을 했을 때 같이 24시간을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항상 그 감성적인 성장 단계 때 같은 시간에 많이 나가다 보니까 애가 좀 나이가 들었어도 아빠도 굉장히 편안하게 잘 되고. 평일에는 아이들 얼굴조차 볼 수 없다가 주말엔 하루 종일 아이와 함께 하느라 쉴 틈 없는 보통의 아빠들. 이들은 좀 다르다. 남성 육아휴직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아빠들. 이들이 육아 경험담을 털어놨다. 아이 둘에서 넷까지 몸으로 부딪히며 경험한 이야기다. 주말 같은 경우는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집에 있으면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무조건 나가야 되죠. 그러면 이제 뭐 한강을 나간다든지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어떤 야외로 나갈 수가 없다 그러면 실내 놀이터라도 데리고 가야지만이 5살, 6살 이렇게 되면 너무 이게 왕성하거든요. 이게 에너지가 막 넘치니까. 에너지가 넘쳐버리고 막 주체를 못합니다. 땀이 흠뻑 젖을 정도로 몸이 네. 그걸 엄마가 하면 엄마들이 불병나고 이제 난리 나죠. 육아휴직의 최고의 이벤트는 아이들과 이제 저 혼자 제주도로 한 달 정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막 올라오기 한 3, 4일 전에 코피도 나고 애들이 빨리 잤으면 좋겠고 보통 엄마들이 하는 그런 느낌을 다 엄마들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우울하고 괜히 말하기 싫고 TV 매체에서 정말 해피엔딩 보는 거는 하루 중에 30분인 것 같아요. 정말 웃고 즐기고 그리고 나머지 23시간 정도는 전쟁이고 갈등이고 근데 저는 굉장히 힘든 건데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아이가 관계성에서 볼 때는
그게 더 행복한 지름길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게 쉽지만은 않은데. 아마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절대 생각만큼 그렇게 아름답진 않더라고요. 나쁜님은 혹시 육아휴직에서 연장해서 사용해라 하는 생각 있으세요? 아니, 저는 그냥 출근하려고요. 저는 뭐 애들이 많다 보니까 빨래 나오는 게 그냥 뭐 장난 아니에요. 겨울은 또 옷이 두꺼우니까 더 커요 이게. 네. 여름은 그래도 좀 옷이 얇아서 건조대가 일단 네 개 정도. 이건 건조대 네 개. 와, 건조대 정말? 건조대 네 개. 근데 이제 그 건조대에서 빨래 끄집어 내면서 이 우울함. 저는 빨래 개는 게 제일 기분 좋던데. 육아의 끝은 언제인가? 네. 공동육아의 해답은 아빠 육아휴직에서 찾을 수 있다는 이들. 서명훈 씨는 2011년 육아휴직을 했다. 출산 후 아내는 아팠고 부모님도 편찮으셔서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었다. 그는 육아에 전념했다. 아내 일을 덜어주면서 부부금실도 좋아져 둘째, 셋째까지 선물 받았다. 물론 예쁜 건 예쁜 거고 힘든 순간은 있다. 아이고 이 사람들아 힘들겠다. 힘들어. 그도 예전엔 평범한 대한민국의 아빠였다. 아빠는 밖에서 돈을 벌고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거라 생각했다. 육아가 얼마나 버거운 일인지 몰랐을 때 얘기다. 좀 허리나 이제 뭐 관절이 안 좋아졌다는 표현은 그냥 말로만 듣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정말 정말 무슨 뭐 군대 갔다 온 남자로 치면 이제 소총 하나 들고 맨날 왔다 갔다 하면 힘들듯이 소총보다 더 무겁지. 예를 들면 애가 좀 크면 그런 정도니까 엄마들의 그 너무나 힘든 모습 이걸 완벽히 동화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빠가 육아를 함께하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다. 여기 2,900원입니다. 자, 좀 깎아주세요. 깎아요? 깎아주세요.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아이가 많아졌고 웃음소리가 늘었다. 육아하기 전에는 아빠가 아니라 마음가짐이 총각처럼 자신을 위한 삶이 지속됐는데 육아를 참여함으로써 아빠가 우리 아이한테 그리고 내 아내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공부도 하면서 또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하게 되니까 서로 의지가 되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 보는 것 자체가 정말 이게 행복이거든요. 그 엄마의 역사가 얼굴에 그려져 있고 그 웃는 모습, 해맑은 모습 보면은 도화지지 않습니까? 어떤 더러운 것도 붙여지지 않은 그 아주 백지로 천진난만하게 웃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런 모습을 주변에서 보려면 아이 낳는 세상을 만들어야겠죠.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 부부의 연을 맺어 아이를 갖고 낳는 일은 축복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 됐다. 모두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사회. 그것이 해답이 아닐까. PD수첩은 2주에 걸쳐 한국 사회의 초저출산 문제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짚어봤습니다. 고용 불안에서 비롯한 늦은 결혼, 허리 휘는 육아 비용, 그리고 임신을 달가워하지 않는 기업 문화와 어럿이 엄마의 몫이 된 육아 문제까지. 한국 사회의 총체적인 문제가 초저출산으로 귀결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아라 라는 울림 없는 외침보다 안정된 일자리 그리고 가족 친화적인 기업 문화 정착이 절실할 때입니다. 아이 한 명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나서야 한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은 부모와 기업 그리고 국가가 함께 아이를 키워야 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